이 중에 촌수로 따지면 네. 가족 관계거든요, 사실은. 네. 촌수로 따지면 누가 제일 언니 같아요? 왠지 엘레강스 한다고 하니까 헤라? 그죠. 네. 가정여신 같죠? 네. 고모야, 고모.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헤라의 고모. 오. 고모고 여기는 딸뻘이 아들. 아. 그러니까 넘버원, 넘버투, 네. 넘버쭈비 정도 보시고 네. 네.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앞으로 뒤태가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헤라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유, 오랜만이네, 헤라. 잘 지냈지?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잘 못 지낸 것 같아. 신은 원래 안 늙는데 많이 늙었다. 제일 듣기 싫죠, 이런 거. 그렇죠. 오랜만에 보니 늙었다 이런 얘기. 맞아, 맞아. 그죠? 아니, 그 늙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무슨 힘든 일 있어? 걱정하는 것처럼 해야죠. 요즘 힘든 일 있어? 이게 더 기분이 나빠요. 많이 힘들어? 등파에 주름도 보이고 안타깝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컨디션 최상인데. 그러니까. 그치.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맞아. 그럼 헤라가 아무리 우아한 가정의 여신이지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좋죠. 고모, 내 눈가에 세월이 보이세요? 나는 고모의 몸이 보인다, 지금. 어머. 좀 옷 좀 가려서 입고 와라. 아이, 동네 창피하게 요즘 결혼식장에 그 훤히 보이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아니, 뭐 예의를 안 갖춘 건 내가 아니라 얘 아니야, 얘? 야, 너는 결혼식장 오는데 넌 세월이 뭐니, 넌? 새 걸로. 그 아테나가 아, 예, 제가 바쁘게 오느라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제 다 구두약을 끊어. 위장 크림. 위장 크림. 와, 씨. 와, 이건 지금 뭐죠? 해보자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위장 크림 막 팔에도 발라봐요. 와, 이러니까 분위기가 쎄해진 거예요, 지금. 어? 지금 막, 그렇고 막 일촉즉발인데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집니다. 어?